김춘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노래는 하지만 안주기 갑니다. 짓에 지나지 네. 않았다. 네. 네, 그만큼 정말 이름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에 뜨는 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을 보면서 새록새록 애정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이구 저 웬수 하면서 웃기도 하고요. 이분은 뭐라고 너무 저자... 감정실은 거 아니야? 의문서 면수할 때?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방송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곶감만이나 아티스트 가수 김덕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덕희입니다. 아, 역시 오늘 곶감. 네.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죠? 그렇죠. 다 내려와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어떻게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입 아니겠습니까? 올해 곶감 수입 어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지대 사는 거라서. 서로 그건 철저하게 비밀에 묻히겠다.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내분 주머니에 챙기겠다, 이거는. 네, 네. 밥상 한 번 안 할게요. 또 숨쉬고 그러나. 아니, 네. 저거 진짜 몰라. 아내분 이 말 안 해주고 해야 되나. 저거 진짜 몰라. 아, 근데 덕기 씨는 그럴 것 같아. 맞아. 사람이 너무 착해요. 순하고. 그냥 주는 용돈만 받고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 아내분이 휴대폰에. 아, 그냥 평범해요. 네. 그냥 누구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애기 민지 엄마. 민지 엄마. 민지 엄마. 이번 재미없잖아. 진짜. 관천사도 없어요. 뭐, 처음에는 뭐였는데 민지 엄마로 바꿨다는 뭐 이런 거. 아이고, 오래된 거 같아요. 그 당시 연애할 땐 휴대폰이 없어서 우리 그때 삐삐였잖아. 삐삐였잖아. 삐삐였고 이제 누구 엄마 할 때쯤 휴대폰이 생기신 거지. 그래.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재미없잖아.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의 칭, 네. 남편의 애칭, 네? 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장이 안 보여주는데 네. 저희한테 밝혀주시면 됩니다. 말랑꼬이죠. 근데 진짜 네. 문제가요. 뭐라고 할까 이게 많이 온다기보다는 활발하게 오거든요. 우리 집 사람 들이 개인의 감정을 다 하나하나 실으셔가지고 활발하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너무 그 휴대폰에 저장된 애칭 세 글자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좀 아주 좀 모호한 예, 그런 그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단어를 보낼 때는 그런 애칭을 보내실 때는 뒤에 이유도 좀 꼭 적어주세요. 네. 네, 휴대폰에 저장된 남편 또는 아내의 애칭 샵 2453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네. 100원입니다. 애칭의 변천사도 좋고요. 그렇죠. 자, 덕희 씨 노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오늘 새해 처음 듣는 우리 덕희 씨 노래죠? 네, 네 제가 최근에 힐링의 바람이라고. 아, 여러분, 요거 진짜 맛있는 곡. 제가 요즘 틀어드리고 있어요. 네, 김덕희 씨의 신곡 나왔습니다. 네. 네, 제목이 힐링의 바람.